7개 길로 마련된 코스를 보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이번에는 소리길로 가볼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몬스타엑스의 주한 씨, 아임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네, 저는 몬스타엑스에서 랩을 맡고 있는 주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랩하고 있는 IM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한 씨, IM 씨 반갑습니다. 네, 아, 소리길에 어떤 곳이 있는지 볼 텐데요. 주한 씨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가수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는 길인데요. 소리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천으로 높이 떠 이건 웬일이야. 구성진 가락과 극적인 창법, 풍부한 내용과 폭넓은 감정을 담고 있는 남도 소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소리입니다. 예로부터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불린 전라도에는 빼어난 기량을 가진 예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 의해 전승된 소리는 세대를 이어왔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오늘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체험하며 역사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깨닫고 정서적,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그럼 어디를 먼저 볼까요? 춘향전의 무대인 남원 광한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신선들이 사는 이상향을 표현해 놓은 곳이라고 하네요. 광한루원. 아,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성춘향이 인연을 맺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정원이 정말 아름답죠. 네. 네. 누각도 있는데 누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각 중 하나라고 합니다. 조선 세종 때 1419년 유배를 온 황희 전승께서 건립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름이 광통루라고 했네요. 관찰사 정인지가 월궁 속에 있는 광한 청어부와 같이 아름다운 경치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광한루원 춘향전의 배경을 보셨습니다. 아, 걷다 보면 어디선가 성춘향과 이도령을 만날 것 같은데요. 몬스타엑스 춘향가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래퍼다 보니까 네. 조금 약간 라임을 살려서 라임 좀 살려주세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으로 그냥. 네. 둘, 셋, 넷.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네. 아, 네, 좀 어렵네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주 짧고 굵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해주셨는데. 네. 업고 놀자. 셋, 둘, 네, 셋, 넷. 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부끄럽네요, 이거. 아, 서 교수님, 또 광한루원이 우리나라에서 고유한 애절한 사랑 얘기가 담겨있는 곳 아닙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광한루원은 서울 경해로, 평양 부병로, 진주 촉성로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 조경 문화에는 음양오행 사상이나 풍수지리 사상이 이제 담겨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현대시대에 맞게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문화를 어떻게 잘 녹여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K-POP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많은 서양인들과의 어떤 소통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우리의 어떤 전통문화를 잘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저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김종만 선생님, 광한루 하면 춘향전 사랑 이야기인데 사진으로 담아본다면 어떤 느낌 드실 것 같으세요? 사랑 이야기는 우리 연구원들이 더 궁금해할 거고 앞으로 많은 또 상처와 또 아픔을 또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IMC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농업과 관련된 곳이에요. 필봉 농악 전수관을 보겠습니다. 와, 이거 어떤 소리가 들려오나요? 농악 소리인데요.
농사를 지을 때는 명절 때 흥을 돋구려고 연주하는 음악인데 벌써부터 흥이 막 올라옵니다. 맞아요. 네, 공동체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연대성을 강화하는 그런 대중적인 공연 예술인데 대중 예술 하면 또 우리의 몬스터 X 아닙니까? 아, 몬스터 X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뭔가 리듬 같은 게 네. 느껴지면서 뭔가 같이 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멋진 남성 6명이 뭉친 네. 또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룹의 춤을 출 때 이 네. 느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네. 느낌으로 보이세요? 아무래도 한국의 얼과 흥을 저희가 몸 깊숙이 안에 그런 내장돼 있어서 네. 무대할 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농악이 유네스코 또 이 무형문화유산이에요. 우리나라 판소리, 그다음에 강강술래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우리 K-POP과 좀 예, 버무려진 데라면 훨씬 더 서양인들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듭니다. 네. 또 이 한류의 DNA를 장착하고 있는 몬스타엑스가 이런 우리의 멋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씨도 드럼 연주 하셨잖아요. 네. 아까 뭐 필봉농악 이런 비트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필봉농악은 들었을 때 일단은 저도 뭔가 같이 이게 드럼으로 같이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뭐 저희가 월드투어 갔을 때나 이럴 때 이제 필봉농악을 통해서 같이 약간 콜라보하는 느낌으로 음악 연주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벌써부터 상상이 되는데 흥분되네요. 김중마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미술적으로는 아직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강술래는 마티스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네. 우리가 그 얼마만큼 우리의 K-POP이 그 뿌리가 근거가 전 세계에 있다는 거죠. 이미 네. 마티스가 이렇게 강강술래 그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내재된 DNA로 지금 이제 앞을 우리 연구원들이 몬스타엑스 팀들이 할 거고 얼마든지 그 무한한 가능성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함께 소리길 둘러보셨는데요. IMC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음악을 해서 그런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남도 국악원도 가보고 싶고 농악 전수관도 가보고 싶습니다. 주원 씨는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에 듣고 이제 즐기는 음악이 이제 또 세계인한테 또 사랑받는 K-POP도 어쨌든 그 근원이 전통 소리와 전통 악기의 리듬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것을 좀 더 많이 접하고 음악에 접목을 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되는 음악을 선물하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연희 씨도 전통 춤을 추시잖아요. 또 네. 모델 일을 하시고 어떠셨나요? 네. 저도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한국무용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연희 씨께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 몬스타엑스 아름다운 소리로 잘 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또 서경덕 교수님께서도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네. 우리 비빔밥도 소개해주시고 홍보하는 일 해오셨잖아요. 네. 우리 한국의 소리는 어떤 맛일지 어떻게 그려지세요? 아, 뭐 지금 타임스퀘어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뭐 그죠 예전에 M본부 무한도전 팀이랑도 계속 이런 한식이라든지 한국의 문화를 계속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요. 한 번은 아리랑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를 해보자. 특히 문화 중에서도 아리랑 광고를 타임스퀘어에 올렸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아 세계인들과 함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음악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고요. 그런 어떤 전통음악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근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함께 이게 뭐 몬스타엑스처럼 이제 K-POP 하시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소리가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만큼 몬스타엑스의 또 IMC 또 주원 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흥과 정신이 살아있는 소리길 잘 봤습니다.